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의 많은 풍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점심이면 3355 모여 인근 식당이나 구내식당을 찾던 사람들이 편의점 도시락이나 배달음식으로 사무실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이에 각종 도시락 매출이나 예약 배달, 포장 판매 이용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구시 역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이달 20일까지 추가 연장해 시행하면서 대구 내 급식 업체들은 또다시 생존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대구 지역 급식 업체들은 올해 2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코로나19가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면서 각급 학교 및 기업체 등의 급식이 전면 중단돼 존폐의 위기를 겪었는데요. 잠시 회복하려는 찰나에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다시 생존의 위기에 빠진 급식 업체들이 도시락 배달을 통해 돌파구 마련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락 브랜드인 주 EMS, 1999년에 설립한 뒤 2010년 급식과 출장 뷔페 사업 브랜드 에버웰푸드를 런칭했는데요. 2013년 보원이 되는 도시락을 도입하면서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이후 모락모락이라는 대표 상품을 바탕으로 지난해 8월 반찬과 도시락, 외식 사업을 아우르는 밥앤국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학교별 온라인 수업 등으로 연초에 수주한 단체 급식의 취소로 위기를 맞이했는데요. 다양한 도시락이 있지만 밥앤국은 본사만의 강점을 활용해 이 위기를 타개해가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정성으로 만든 든든한 도시락, 어떻게 만드는지 안 볼 수가 없겠죠? 하나하나 가족을 생각하며 만든다는 밥앤국 도시락 제작, 구경해볼까요?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뒤에 저희들 그 매출은 한 60% 정도 감소되어 있고 지금 고용 유지를 위해서 그 일부 인원들은 휴직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저희들 같은 경우 학교 급식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학교 급식 자체가 제로됨에 따라가지고 매출 자체도 없어지고 코로나 이후에 그 단체로 모이는 행사들이 취소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코로나 발생 이후에 거점병원, 동산병원에 일부 코로나 환자식과 의료진 식사를 제공을 했고, 또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면서 도착을 공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생산시설 자체가 해사업을 인정받은 업체이고, 저희는 학교 급식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모든 그 식재료들을 국내산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식은 그 따뜻하게 먹어야 제맛을 그 느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근에 발열 도시락을 개발해서 따뜻한 음식은 따뜻하게, 찬 음식은 차게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개발해서 소비자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매일매일 영양을 고려한 식단 운영으로 집밥 같은 음식을 도시락으로 소비자들한테 제공해서 많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도시락은 뭐 제가 우리 식구들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온갖 정성을 다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당일 생산해서 당일 조리하고 당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사를 영양을 고려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분위기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점심뿐만 아니라 아침과 저녁도 배달된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코로나19가 물러가 다 같이 웃으며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일상이 되돌아오길 기대해봅니다.